길을 걸어야 되는지 아직도 은행에다가 예금 부고 있나? 주식을 팔아다가 은행 예금을 깨다가 주식을 사는 사람이 우리 방에 또 나왔습니다. 재밌죠? 어떻게 전문가님 적금을 전부 깹니까? 예. 적금 깨다가 주식 산다고 오늘 적금 깨러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유료 방송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가치 투자가 뭔지를 이제 알았다는 거고, 주식 투자라는 것이 어떻게 갔을 때 내가 부자 된다는 걸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해서 손실 나지 이익 본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갔냐 이거죠. 그 길을 가서 전국에 수많은 전문가가 있지만, 아 죄송합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있지만, 어떻게 내가 어떤 방법을 배워서 정말 투자로 부자가 천천히 노후보장이 될수 있을까? 참 재밌는 것이 저희 아이디가 우리 유리원인데 한 분은 노후 보장이고 한 분은 노후 충족이에요. 그래서 아니 헷갈립니다. 제가 노후 충족하고 노후 풍족 아예 헷갈렸네. 노후 보장하고 그랬더니 막 웃었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죠? 은행 적금을 깨서 제가 은행 주식을 사라. 아, 템플턴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을 거예요. 아, 적금 잘 두고 있는데 왜 깨라는 거야, 도대체? 뭔 얘기야? 무서워서 못 삽니다. 4대 은행 사라 그랬더니, 전문가님, 아예 난 무서워서 못 산다니까요. 아이, 30% 올랐는데 어떻게 사요? 그죠? 30% 올랐으니까 못 사죠. 이제 10% 올랐다 그러면 내가. 그런데 막상 10% 장대 양봉이 딱 나갔을 때, 이렇게 나갔을 때, 과연 살수 있을까요? 아,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거 사죠. 왜죠? 아우, 장대 양봉 나왔으니까 내일 또 나갈 거 쫓아가서 딱 매수했다가 떨어지면 10% 손절. 이렇게 해서 9억 날린 사람을 봤어요. 템플턴은 이렇게 나갈 때는 절대로 못 사게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와도 못 사게 합니다.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실제 있던 일입니다. 아까도 봤지만. 자, 그러면 언제 샀을까요? 삼성전기 우선주도 여기서 추천 나갔습니다. 어떻게 아는 건가요? 예, 그거는 유리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구경만 한다는 거죠. 쫙잘 떨어져라. 어유 신나는데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더 떨어지는데. 그죠? 대박지혜님. 더 떨어져야 되잖아요. 기다려. 아직 살때 됐습니까? 살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안 됐어. 또 기다려. 아, 또 기다려요? 아이 급해요. 빨리 사야지. 좋은 종목 나가는데요. 언제 기다려요? 아유 진짜 아주 짠돌이 아저씨야. 저 우리 전문가님은 짠돌이 아저씨야. 그죠? 네, 어서 오세요. 공부하겠습니다. 이 짠돌이 아저씨가 세상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구경만 하다가 여기 가서 덜커덩 사는 거예요. 아니, 갈때 됐다고 사는 건또 뭐야? 안 가는데. 그죠? LG전자는 어떻게 써요? 덜컹 LG전자 우리는 본주를 안 사고 또 우선주만 샀지요. 아이 신기하다. 저거 어떻게 또 저러냐? 예, 진짜로 그랬어요. LG전자 어디 갔냐? 어유 안 보이네. 쳐야 되나 그럼? 아유 참. 여기다 대고 추천 나갑니다. 이제 매수가 다 모시지요. 예. 아이고 기억나요? 제가 아 여기서 샀다고 아유 10% 손실 났습니다. 잘라야 되나요? 제 카페에 와서 저한테 고민을 했습니다. 제 방에서 자그마치 1년 10개월을 공부한 사람도 이러더라는 거예요. 까먹는다는 거지.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근데 제가 뭐죠? 여기서 드디어 야 우린 매수 들어가자. 참 그죠? 매수 들어가자. 이 떨어지는데 안 샀거든요. 이 떨어지는데 구경만 했거든요.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전문가님 살때된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다리시죠. 기다려요 아직도요? 아 도대체 전문가는 알 수가 없어. 아난 공부가 안 돼서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가르쳐줘야지. 하이닉스 가서 얼마나 멋있게 가르쳐줘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예? 봐봐요. 하이닉스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 쌍바닥 잡았다고 다른 방에서는 다 샀대요.
쌍바닥, 인제 쌍바닥이다. 쌍바닥이다. 뭐 산대나 어쨌대나. 템플턴은 안 산다는 거예요. 쌍바닥 샀습니다. 어떻게 곤두박질 쳐버렸죠. 또 떨어집니다. 아유, 또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집니다. 친저가 또 깼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안 샀어요. 이렇게 사는 걸 배워야 되잖아요. 사는 거, 무료 방송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봤자 한계가 있죠. 그죠? 언제 샀을까요? 6월 달에 집중 매수한 거예요. 딱 여기다 대고 집중 강탈해버린 거예요. 아, 그랬더니 여기서 우리 유료 전문가님, 전문가님, 왜? 그랬더니, 아, 큰일 났습니다. 제가 사실은 비중을 굉장히 많이 담았거든요. 전문가님, 이거 잘라야 되나요? 아,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아, 무료 방송에서 진단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참 안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유료 방송 오면 알게 됩니다. 비중을 지켰으면 맞짱, 아, 그게 아니라 비중을 제가 30% 담았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돼요? 종목 진단해 주세요. 그래요? 가지껏 뭐, 그럼 밑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맞짱 뜨고 가지요, 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유료방송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진단, 전저점 안 깨고 내려가면 그냥 다 들고 가시죠. 실제 이거 진단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기록이 남아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제 방에 와서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님 잘한 건가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6월 달에 1, 2, 3 세 번 추천 나왔거든. 근데 그걸 진단할 때 그 말을 못 하잖아. 우리 유리원이 샀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휴, 제가 그렇지 않아도요. 전문가님 유튜브 보고요. 무려 추천주 나가는 거 딱 보고서요. 종목 보고 30개를 사들고 왔어요. 제 방에. 도저히 내가 그냥 있다가는 수익 더 못 내겠다. 그죠? 어서오세요, 왕쌍비님. 그래갖고, 유튜브에 있는 거를 갖다가 템플턴이 종목을 보여주면 있죠? 그걸 다 샀더라고요. 그리고 제 방에 왔어요,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와, 30% 담았는데. 얼마나 갔죠? 오늘 또 점프 나가는데, 지금 뭐, 주도주로 간다. 제가 템플턴이 끊임없이 더 사라. 주도주 간다. 출발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 사라. 이야. 156%라네. 아유. 다 잘라 먹었지, 뭐. 아이고, 전문가님. 아이고, 이경 났으니까 잘라, 잘라. 이제 더 이제 안 날 거야, 안 갈 거야. 이제 무슨 주도주야, 주도주는. 잘라. 또 잘라. 참, 템플턴은 여기다 대고 더 사라. 우리 우리원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야,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전문가님, 나 사실은 추가 매수했는데요. 잘했나요? 아니요. 잘 못했는데요. 왜 잘못했어요? 아, 더 갈 것 같아서요. 더 샀는데요. 깎아주면 사라고 그랬지. 제가 장대 양봉 나갈 때 사라고 그랬나요? 깎아주면 사잖아요. 더 깎아주잖아요. 이때 사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 또 까먹었어요. 이렇게 까먹습니다. 가르쳐주면 다 잊어버려요. 어디서 왔습니다. 새로운 회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님, 사실은 날 하나 하이닉스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제가 하이닉스 없거든요. 사봐도 되나요? 깎아주면 사자. 지금 사지 마. 깎아줄까요? 아, 계속 가는데 깎아줄까요? 안 깎아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아,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깎아줘요? 절대 안 깎아줄 것 같지요. 깎아주면 사라니까. 여기도 그냥 나갈 것 같았지만 깎아줬잖아. 그럼 얘도 깎아주겠지. 기다려. 기다려. 딱. 어우, 더 올라가십니다. 그러더니 쑥 내려오는 거예요. 전문가님, 이제 사봐도 될까요? 해발기님도 어서오세요. 사봐도 될까요? 사봐도 되냐고? 일단 분할 매수. 사보죠. 정원이, 어우, 사자마자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올라가서 축하드립니다. 아직 또 내려와요. 또 내려와. 살까요? 또 사. 또 사요? 아, 또 사. 분할 매수잖아. 또 사. 아, 또 올라갔습니다. 아, 또 내려오는데 어떡해요? 또 사? 또 사. 실제 있던 일입니다. 아,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샀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아이고, 아이고, 저걸 어떡하냐? 저걸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샀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아, 주도주가 간다고 더 사라고 그러면 안 사고 도망가고 전부, 아이고, 무슨 주도주야? 템플턴이 뭘 마치겠어? 주도주는 무슨 주도주냐? 이러니까 죽어도 안 샀죠. 템플턴 사라. 이건 무료방송에서 끊임없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주도주로 간다 분명히 얘기했죠. 무료방송에서도요. 간다. 이제 이렇게 올라가니까 진짜 가네. 이렇게 올라가니까 오늘도 또 가네.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다 산자리예요. 또 가네. 어떻게 해요? 이제 고점을 넘어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아이 참 잘랐다고요? 이경나서 다 잘라먹었다고요? 자랑 엄청 덜했지요. 잘라먹었다고. 템플턴 식구는 어떻게 했어요? 맞짱 뜨고 가라. 그것이 진정한 큰 수익을 내는 지름길이다. 텐베거 못 먹어본 사람은 절대로 텐베거를 먹을 수가 없다. 먹어본 사람만이 텐베거를 먹을 수 있는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텐베거를 먹어보면 시세의 원리를 다 아는 겁니다. 1등을 해본 사람이 1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1등 해본 사람은 1등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러냐 1등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방법을 모릅니다. 그죠? 사실이잖아요. 텐베거를 먹어봐야 그것이 진정한 주식투자의 시세의 원리를 한 번에 다 깨우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전문가님 제가 한 주씩 남겼습니다. 뭘 한 주씩 남겨? 아우 상장 폐지되려고 해서 한 주씩은 남겨놨거든요. 그 좀 시세 원리를 깨우치려고. 아니 시세 원리를 상장 폐지되는 종목으로 삽니까? 한 주씩 왜 남겨요? 다 팔아요. 팔아다가요 불우이웃돕기 하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그 사람이 고마워하고요. 그 불우이웃돕기가 당신에게 더 많은 축복을 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세 원리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닌가요? 주도주로 공부해야 시세 원리를 깨우치는 거잖아요. 주도주로 공부를 안 하면 시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템플턴이 주도주 간다고 그랬을 때 그냥 샀으면 얼마나 좋았죠. 이렇게 갈 줄 몰랐죠. 우리 유료원들은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56만 원 가면 그죠? 하이닉스는 10만 원 가야 된다. 아니, 삼성전자가 330 노무라 증권에서 330만 원 가면 하이닉스는 20만 원 가도 된다. 왜 자르는 거죠? 뭐가 불안하지요? 단기 이익 났다고 다 잘라 버렸나요? 그러면 그분은 가치 투자가 아니죠. 가치가 고평가될 때까지 들고 가는 게 뭐예요? 진정한 가치 투자잖아요. 불안해서 못 들고 가나요? 그죠? 불안해서 못 들고 가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리스크를 어떻게 걸어야 되는 건지. 장기 투자 시뮬레이션을 이거 런칭 방송 때 해드렸던 건데요. 보시죠. 왜 템플턴이 삼성전자를 사지 말고 동부아재나 차라리 하이닉스를 사라고 그랬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05년에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시뮬레이션을 만들려고 시가총액 1등부터 100등까지의 종목을 19년, 만 9년을 갖다가 그걸 작업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결과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증명해 볼 생각 안 하죠. 이건 천기누설 중에 천기누설입니다. 템플턴만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실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제가 수백 권의 책을 보면서 그렇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딱 한 명이나 두 명뿐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2005년에 12년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그럼 471%가 납니다. 약입니다. 정확한 거는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화재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얼마냐 하면 254.44% 납니다. 12년으로 나누면 얘는 뭘까요? 2%뿐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수익률이 2%입니다. 반대로 동부화재는 뭐죠? 952%가 납니다. 그러면 10년만 나눠도 얼마예요? 90%가 난다는 거잖아요. 95%. 그럼 12년이면 얼마예요? 최소한도 80% 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해야 돼요? 2001년부터 기준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를 장기로 갔을 때 845%입니다. 동부화재는요 2226%입니다.
삼성화재는 477%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수두리고 어디 가서 삼성화재는 삼성전자가 돈을 벌어준다고 거기에 목을 맵니다. 템플턴은 아니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좋은 직장이지 좋은 주식은 아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주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지 좋은 직장이 아니잖아요. 맞나요? 이런 걸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이렇게 검증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증거를 보여줬나요? 제가 오늘 청기누설 중에 청기누설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1995년을 갔더니 21년 동안 삼성전자를 하면 떼부자가 된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4630%입니다. 46배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동부화재를 사면 얼마예요? 그거의 3배가 넘는 12,947%입니다. 이런 기업을 살 수 있는 건 뭐죠? 이것을 차트로 산다고요? 아니면 부실 종목도 산다고요? 60년생을 마감한 게 뭐예요? 한진해운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한진해운을 사죠. 템플턴은 죄송한 얘기지만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현대상선 역시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돈을 못 벌면 일단 동업을 안 합니다. 그것이 뭐죠? 트레이더는 할 수 있어도 장기 투자는 안 된다고 저는 우리 유리원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단기 트레이더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장기 투자로 간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또 볼까요? 하나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지금 총수익률이 전문가 방에서 공부를 했는데 총수익률이 플러스다 그러는 사람은 5번, 아직도 저는 마이너스다 그러면 6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수익 나 있습니다. 총수익률이 5번, 아직도 못 났습니다. 6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아니, 158명이 오셨는데 눌러보는 사람은 10사람도 안 돼. 그죠? 자, 우리 유료원만 이때 보니까 두 사람은 다 총수익이 60,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더 눌러보시죠. 하얀 장면님도 공부하신 분이니까. 또요. 반응이 너무 없어. 아유, 강의는 들으신 건가 몰라. 그죠? 한 10명도 안 눌렀어요. 눌러보세요.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 왜 누르는 사람은 10사람도 안 돼. 그 솔직한 심정이 싫은가요? 자, 한번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죠? 여러분이 진짜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반응이 없어. 그죠? 템플턴은 어떻게요? 이걸 공개하면 사실은 안 되는 사실인데 제가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누르잖아요. 그죠?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럼 공개하지 말고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이건 건너뛰고 그럼. 자, 리스크란 무엇인가? 리스크란 무엇인가요? 휴?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건너뛰고 그거는 장기 투자 시뮬레이션을 건너뛰고 리스크란 무엇이냐? 계속. 리스크는 한마디로 반응이 좋으면 공개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손실 볼까는 위험이냐? 아니다. 손실 볼 가능성이다.
리스크와 수익률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맞아요? 투자란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가로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높은 수익률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높은 리스크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죠? 전문가님, 그럼 높은 리스크를 가기 위해서 부실 종목을 갖다가 매수해야 되나요? 주식 자체가 위험이 큰 리스크를 끌어안고 있다는 거잖아요. 안전한 채권을 하면 BBB급 이상, 그죠? BBB급 이상의 채권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예, 원금 받고 거기에 표면 이자율을 받겠죠. 그렇지만 BB급 이하의 정크본드를 사면 어떻게 돼요?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죠. 주식시장은 그래서 시장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기 너무 심하니까 리스크가 크다. 반대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수익은 아까 봤지만 수익이 이렇게 동부화재를 들고 왔으면 수익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목맨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왜 그럴까요? 공부를 안 해봤고 실제 검증을 해본 사실이 없다. 여러분은 검증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냥 누가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왜 수익이 덜 났는지 검증을 해봤나요? 템플턴이 아침부터 지금 시가총액 1등부터 100등 종목의 종목을 전부 다 얼마요? 만 9년 동안의 수익률이 얼마나 날지 그걸 아침에 검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건 5년짜리 뿐이 없었기 때문에 중형주와 대형주의 시뮬레이션을 결과는 어떨지 제가 유료방송에서 하면서 그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엑셀을 제가 잘못해서 그랬더니 안 했습니다. 5년까지만 했고 중형주는 자그마치 9년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었을까요? 이건 진짜 천기누설을 가르쳐주는 건데 다른 전문가들이 다칠까봐 제가 얘기를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공개를 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제가 누르라고 그랬는데 안 누르셨죠? 그럼 건너뛰고 갈까요? 자, 그래서 주식 투자의 수익은 고통의 대가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알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도 되는 것처럼 안전을 추구해서 어디 은행 갖다 놓고 안전하게 들고 가. 우리 실제 유리원이 그랬습니다. 아내가 주식 투자 좀 하게 돈 좀 달라고 했더니 적금 보는 거 끈적도 마지 마. 절대로 나 돈 못 줘. 당신 친구한테 5천만 원 맡겼다가 주식하다가 다 깡통 냈잖아. 그러니까 돈 절대로 못 줘. 실제로 그래서 안 주더라는 겁니다. 우리 남편 절대로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 유료원은 거꾸로 됐습니다. 또 두 분인데요. 남편은 새 가슴이고 아내는 배짱이 더 큽니다. 실제 있던 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심택인데. 여기 와 계시나 모르겠다. 우리 유료원이라서 좀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 여기서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지난번에 아 추가 매수 한번 해보죠. 추가 매수. 전문가님 더 살까요? 사봐요. 그래서 아내는 자그마치 250만 원을 사는데 남편은 50만 원 달랑 삽니다. 수익률도 많이 올라와 있죠. 그분 진짜 보여드릴까요? 어, 그래갖고 아 우리 남편이 새 가슴이에요. 50만 원이 뭡니까? 좀 있는 거 좀 질러. 아 무서워서 아 요즘에는 이제 남편이 응원을 하면서 아내한테 당신이 좀 잘 좀 배워가지고 나 좀 가르쳐줘. 거꾸로 됐답니다. 거꾸로. 어느 또 부부는 어때요? 남편이 죽어도 주식은 못 사요. 그래서 그 은행 그럼 적금을 깨다가 그 은행 주식을 사랬더니 주식도 안 사요. 그냥 적금 2% 그냥 그것만 그냥 적금 부는 거예요. 적금이요. 정리식 투자. 아이고 여러분한테 이거 오늘 또 얘기해 줘야 되겠네. 자, 재밌는 얘기죠. 아까는 제가 분명히 천기누설 했죠. 자, ETF보단 개별 종목이 우월하다.
홀딩스보다 역시 개별 종목이 우월하다. 살라면 개별 종목을 사라. 단 분석해서 사라. 여러분이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그냥 검증해보면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아침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예? 9년 동안의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주식을 좋은 종목을 안 샀기 때문에 아이리님처럼 주식이 무섭다고 그러는 거죠. 좋은 종목을 사면 왜 주식이 무서워요? 여러분은 그냥 시간이 여행하면 저렇게 부자를 만들어 주잖아요. 봐요. 얼마 벌어서 동부아재를 21년 들고 왔으면 12,000, 뭘, 몇 프로? 12,947%요. 그럼 1,000만 원 남았으면 아이리님은 얼마 됐을까요? 에? 13억이 됐어, 13억. 21년 4개월 만에 13억. 싫어요? 예? 싫어요? 삼성전자를 1,000만 원 갖다 넣어놓고 저축을 21년 갖고 있으면 얼마요? 예? 4억 6천이에요. 4억 6천 볼래요? 13억을 볼래요? 그래도 아직도 뭐만 따져요? 삼성전자만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정기누설을 공개 안 하려고 하다가 유료방송에 하는 자료를 제가 처음으로 일부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리원이 그랬죠. 유료방송, 무료방송은 천지차이다. 또 다르다. 그렇다고 무료방송이 형편없다?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연구해서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를 하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는 건 빈곤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잖아요. 빈곤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어떻게 돼요? 모험을 해야 되잖아요. 모험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리스크를 노출해 시켜야 되잖아요. 은행가 닫고 안전하니까 그냥 받은데 인플레이도 안 돼. 인플레이도 이겨낼 수 없어.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부자가 되죠? 노후보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은행 예금은 불확실성 세계에서 당신이 발견할 수 있는 어떠한 투자처보다 리스크가 낮지만 낮은 만큼 수익도 형편없더라. 그게 나. 인플레를 이겨내지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은행 재금해놓고 집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예금을 깨다가 그 은행 주식을 사라고 템플턴이 노래를 한 겁니다. 4대 은행을 사랬더니 어디 갔어요? 죽어도 제주은행 사서 안 팝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사놓고 본전 줄 거라고 죽어라 바닥에서 헤매고 앉아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편안한 투자는 없다. 다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마진이 확보된 주식을 매수해서 장기간 투자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투자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지 않은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주가 하락이 두려운가요? 좋은 종목을 매수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주가 하락이 두렵다라는 것은 반대로 좋은 종목을 매수 안 했다는 거예요. 부실한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본인이 진짜 좋은 종목을 샀으면 사장이 안 파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죠? 아, 그랬어요, 줄리아님? 와, 멋지십니다. 우리 유리원들을 지난번에 조사를 했더니 제가 전문가님, 사실은요, 저 아내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20명을 조사했더니 부부가 몰래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 그걸 듣고서 굉장히 고마웠어요. 왜? 그거는 정상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아내를 몰래 남편을 몰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급등주를 만진다는 거죠. 그건 언젠가 잘못하면 깡통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와 멋진데요. 사실은요. 거기다가 자녀 계좌를 다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돈 버는 걸 알았다는 것은 자녀 계좌를 다 만들죠. 우리 유료원들은 자녀 계좌를 다 만듭니다. 왜요? 돈 버는 게 보이는데. 네 집 아들인지 뭔지 자기 용돈 343만 원 갖고 사서 뭐 샀어요? 원이.
얼마 샀나요? 어디서 샀나요? 예, 여기서 사가지고, 아유, 용돈이 제법 짭짤합니다. 그래서 또 내갔더니, 어지간히 많이 빠졌어요. 또 올라갔습니다. 어, 근데 우리 은행. 아니, 여기서도 막 삽니까? 예, 우리 은행. 그죠? 어, 뭐야, 3월달이네? 우리 은행. 3월달에 샀네? 이거 뭐야, 올라갔다 좀 떨어졌네? 팔았나요? 아니요. 최근에 산 게 뭐예요? 아유, 우리 산업. 얼마 샀어? 아유, 지난번에 40만원 샀는데 100만원 더 샀어요. 아유, 3만 얼마 샀는데요. 3만 3천원이니까 3만 2천원 산 것 같은데. 어, 이제 올라갔으니 어떻게 돼? 또 수익 났지. 참, 뭘 팔아요, 팔기는? 뭘 잘라먹어요? 이경 났다고. 들고 가면 수익이 더 커졌는데. 그러니까 우리, 저긴 누구요? 에? 원익 하나 갖고 수익률이 얼마예요? 250%가 다 났잖아, 이제. 그분이 처음에 제 방에 왔을 때 1년이 넘었습니다. 제 방에 오신 지가. 전문가님, 죄송한데 전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내 계좌에 100% 수익 나는 걸 한 번만 봤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 뭐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랬더니, 사실은요, 제가 스마트폰을 안 보면 잠을 못 잡니다. 오늘도 현재가를 쳐봐야 되니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런 분이 딱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1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률이요. 그 계좌가 있는데 이거가 계좌가 그분 계좌가 이거죠. 네. 보시죠. 하나도 안 팔았잖아요. 봐요. 더전비전 예, 37%. 테라세미콘 이번에 떨어졌어요. 지금 물론 올랐으니까 뭐 수익 났겠네. 이제 원익 IPS 227%. 더 올라갔죠. 그죠? 봐요. 수성 286%, 186%. 잘라먹었다고 그랬죠. 다 이게 뭐예요? 팔았나요? 한일레터 더 올라갔죠. 뭐요? 우리은행, 하이닉스, 전문가님 더 사지 못한 게 웬수 같아요? 더 사야 돼. 하나케미칼 다. 이 사람이 팔았나요? 100% 넘는 게 소원이었는데 100%가 아니라 200% 넘는 것도 있어요, 이제는. 이게 뭐예요? 템플턴하고 1년 이상 된 회원이에요. 자, 오늘은 천기누설 중에 천기누설을 하나 갑니다. 이제는 전문가님 더 살 자리가 왔는데 살까요? 사보시죠. 시키는 대로 했더니 진짜 좋네요. 흔들릴 때는 붙들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1억을 투자했을 때 시가총액 1등부터 100등까지 100만원씩 그냥 매수해서 2011년부터 2016년 초까지 5년간 보유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죠? 만 1억 429만원. 429만원 뿐이 못 봅니다. 그렇게 분이 돈을 못 봅니까? 네, 뿡뿡이 아빠님, 어서 오시고. 2017년 6월까지 보유했을 때 1억 2,177만원입니다. 이번에 그래도 2017년에 상반기에 누구예요? 대형주가 갔기 때문에 수익이 좀 올라왔죠. 이거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데. 그죠? 유료방송은 물론 시뮬레이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한 게 뭐냐면 거꾸로 2007년부터 시가총액 1등부터 100등 종목을 모조리 거꾸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들고 왔을 때 어떤 수익률이 나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이 바쁜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천기누설 중에 천기누설을 드리려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9년간 2007년부터 들고 왔을 때 얼마 수익률이냐면 101.82%. 시가총액은 1등부터 100등까지요. 대형주잖아요. 그걸 지금까지 9년을 들고 왔으면 101.82%니까 2배 수익률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1억을 담았으면 2억뿐이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 대형주로 갈 건가요? 안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이걸 공개하는 겁니다. 중형주를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죠. 시가총액 101등부터 200등까지의 100만원씩 매수해서 2007년부터 2016년 초까지 9년까지 보유했더니 3억 5,166만원입니다. 1억이 3억 5천이 됐습니다. 얼마요? 351%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23개 종목이 손실이요, 67개 종목이 이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모두가 수익 나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100종목을 담았다면 모두 수익 나기를 바라죠. 이렇게도 이기는데, 이기는 길이 이렇게 너무 쉬운데 사람들은 전문가의 수많은 추천주로다가 돈 버는 줄 알고 있었지. 아니 이렇게 쉽습니까? 그럼 여기서 돈 못 버는 종목을 뺐을 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아이리님. 수익률이 더 커졌겠죠. 23개 종목이 손실난 종목을 그러면 제거하고 더 좋은 종목을 갔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순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종목을 어떻게 해요? 30개 종목만 골라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8억 5천이 됩니다. 2017년에는 중형주가 좀 아직 덜 갔죠. 따라서 6억 7천이 됩니다. 1억이 6억 7천을 벌래요? 아니면 쫓아다니면서 전문가 쫓아다니면서 손실만 키울래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전문가도 아무도 시뮬레이션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템플턴이 아마 최초의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다 만들어서 다 들고 있습니다. 어떤 투자를 하실랍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죠? 우상향하는 주식을, 돈 버는 기업을 동업하면 여러분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매일 뭐죠? 부실 종목 매수해서 들고 가서 돈 번다고 노래해봤자 돈 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료 방송하면서 수수료 세금 당연히 안 내죠. 거기다 배당까지 하면 더 커지겠죠. 배당을 뺐으니까. 그죠? 배당을 뺐으니까 배당까지 있었으면 이 기업이 돈 버는 종목은 배당까지 주잖아요. 돈 못 버는 기업은 배당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종목을 사서 우상향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강력하게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들고 왔으면 여러분은 엄청난 돈을 보는데 수많은 전문가들 따라다니면서 다 손실만 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엉터리 투자를 한 겁니다. 공개를 안 하려고 여태까지 제가 다른 전문가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공개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자료를 다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갑자기 시가총액 1등부터 100등까지 종목을 무작위로 사서 9년을 들고 왔을 때 현재 수익률이 얼마냐면 101.82%입니다. 그러면 두 배 효과뿐이요. 10년을 들고 9년을 만 9년을 들고 왔는데 두 배뿐이 안 벌었으면 9년을 나누면 얼마예요? 1년에 10몇 퍼센트입니다. 1년에 10% 벌어주는 거죠. 은행금리보다 낫겠죠. 그러나 중형주를 샀을 땐 여러분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템플턴은 중형주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차이나요? 351%. 몇 배를 벌어줍니까? 3배를 벌어줍니다. 3배 반을 벌어줍니다. 알지도 못하죠. 처음으로 공개라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템플턴이 우리 위로한테 그렇게 300몇 프로씩 나고 오늘도 사막 콘덴서가 또 나갔나요? 300몇 프로 나는데 왜 들고 갈까요? 에? 또 올라갔네 강하게 신고가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있나요? 아까 보여줬죠 에? 일진다이어도 아까 보여줬죠 또 여기 자랑했잖아요 우리 유료원들 어디다 자랑했어요? 수익률 뽐내기에다 막 자랑하죠, 여기다가. 그죠? 예, 수익률 뽐내기. 어우, 일진다요.
그죠? 그 다음에 일진 모티리얼, 일진다요. 다 이거 뭐요? 아, 더 있어요. 그죠? 봐봐요. 우리 산업 34%, LG전자 41%, 서울반도체 37%. 이게 다 뭐예요? 왜 이렇게 수익률이 클까요? 안 팔았잖아요. 잘라먹었나요? 좋은 종목을 들고 가서 대박을 낼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자꾸만 어디로 가죠? 딴 데로 간다는 거죠, 딴 데로. 만일에 여러분이 추세가 우상향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30개를 보유해서 들고 갔다면 수익률은 8억 5천이 됐고, 2017년 6월까지는 좀 떨어졌지만, 하반기에 또다시, 그죠? 외인들이 끊임없이 코스닥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량한 종목을 매수될 때 어쩌면 더큰 수익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죠? 코스피를 계속 팔고 코스닥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하실래요? 삼성전자 투자하고 돈 조금 모실래요? 좋은 종목 대신 중소형주는 뭐죠? 가격 변동성이 심하지만 잘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됐나요? 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저는 삼이각기를 팔라고 그랬습니다. 끝났다고. 당분간 끝났으니까 근처에도 가지 말라. 그런데 이걸 들고 다니는 사람 없어. 안 씁니다. 삼이각각이 또 간다고. 무슨. 어떤 거 샀나요? 삼이 THK.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요? 200%가 넘었습니다. 수익이. 아, 제가 3개월 공부했는데 이제 100%가 넘었습니다. 공부하라 그랬더니 세상에 여자 변호사인데 책을 주식책을 100권을 읽었대요. 제 방에 와가지고 책만 100권을 읽었대요. 우리 유리원들이 전부 다 박수쳤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다. 그 바쁜 변호사 일을 하면서도 책을 100권을 읽었어요. 100% 수익 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 종목을 만약에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투자했다고 가정하자고. 언제부터 할까요? 해보시죠. 2001년부터 해볼까요? 몇 프로인가요? 별 볼일 없나요? 삼성전자 살까요? 얘가 수익률이 너 도대체 얼마야? 궁금하다, 나도. 에? 얼마나 하는 거야? 2723%네. 우와. 아니, 이게 1989년에도 아직도 있었던 기업이네? 2001년부터. 그 삼성전자 2700%야? 삼성전자는. 더 나올 텐데. 2001년이면? 그죠? 2001년에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1123%입니다. 어떤 거 하실래요? 반도 못 따라가네? 삼성화재? 그럼 삼성화재 해볼까요? 다 템플턴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봤기 때문에 뭐가 돈을 잘 버는지 다 압니다. 자, 삼성화재 2001년부터 내가 똑같이 1,000만 원씩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고 왔더니 무슨 일이? 무슨 일이 벌어졌죠? 831%입니다. 20년 동안 나눠보면 얘는 꽝이잖아요, 별로. 돈 버는 것도 없네. 아직도 모르죠.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을 아직도 몰라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삼성이면 다돈 벌어주는 줄 알아요. 삼성은 망하고 삼익 THK는 안 망했나요? 삼익 THK는 망하나요? 이렇게 오래 갔는데? 뭐라? 10년, 20년, 30년이가 동안 얘가 이렇게 갔는데? 똑같은 2001년에 사서 자그마치 16년 동안 들고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은 시뮬레이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템플턴만이 갖고 이런 거를 끊임없이 실험해보고 실제로 투자해보고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